네, 안녕하세요. 원원의 윤지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케이, 자, 팔 이렇게 뒤로다가 해가지고 그냥 약간 이렇게 쉬는 듯한 느낌으로 살짝 미소하면서 평소에 모바일 게임 모델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더 뮤지션이라는 재밌는 게임의 모델이 돼서 너무 즐겁고 그리고 기뻐요. 다 이어주시겠죠? 아이, 막 쏘사. 세상에 이런 게임이! 야, 플레어 먹니? 저 평소에 이제 더 뮤지션 모델이 됐다는 얘기만 듣고 저희끼리 이제 집에서 게임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촬영을 해보니까 뭔가 더 뮤지션과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끈끈한 워너원과 더 뮤지션이 될 것 같아요. 우와! 예뻐요, 예뻐! 야! 와! 오호! 자, 미소 가면서 재밌다. 자, 너도 나랑 같이 게임할래? 앵글 보면서, 카메라 보면서 자, 같이 하자, 우리 게임. 아무래도 많이 게임을 해본 게임을 즐겨하는, 평소에 즐겨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유리할 것 같아요. 저도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고 앵글 안 봐도 괜찮아. 뭐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게임을 좋아하니까 좀 다들 잘하지 않을까요? 자, 우리 여기 저기 아이, 좋다. 아이고, 신난다. 오, 예. 아하, 예. 아하, 아하. 좋아, 잘한다. 게임이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난이도에 맞춰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히 못하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일어서요. 내고 보고 하셔야죠. 아이 컨택도 하기도 했다가 직접 보고 있다가 해서 거기에서 좋은 장면을 보시죠. 제가 아무래도 제 팀내 포지션이 맏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동생들을 어우르는 그런 게임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재밌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. 그 누구와 붙어도 네, 잘할 수. 이게 그리고 대결이 아니고 또 사실 커플 모드는 또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게임이잖아요, 모드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누구와 해도 잘 맞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. 갸꾸 쪽으로 장난이지? 누나들의 함성이 들린다! 누나 아니거든요? 이거거든요? 저는 시간여행 모드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. 네, 시간여행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가장 히트했던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.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주 연령층인 뭐 20대들에게는 옛날 노래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0, 40대 분들한테는 아 이렇게 맞아 이때 이런 노래가 좋았었지 이때 이런 노래 내가 많이 들었었지 하면서 좀 더 그때를 추억할 수 있고 회상할 수 있는 네, 그런 모드인 것 같아서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옆선이 또 예쁘잖아? 그렇지. 아이, 아이, 꿀! 난다, 좋다! 저는 쉴 때 게임도 많이 하고, 영화도 많이 보는 편이에요. 아, 네! 아, 좋다, 좋다! 연습한 살짝만 빨리겠는데. 하루하루 느끼는 건데, 본인을 가장 위로할 수 있는 건 본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남들과 대화를 통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나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힐링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요즘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라서 좀 더 저를 사랑할 수 있으면서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. 진짜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은데? 더 뮤지션은 도심 속 오케스트라. 현대인들이 이렇게 클래식이나 이런 거를 많이 접할 기회가 적잖아요. 근데 더 뮤지션 같은 경우는 가요도 있지만 클래식이나 다른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클래식이나 오케스트라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, 도심 속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했습니다. 앞으로 더 돌려. 열심히 했다. 열리라는 게 완전 쭉쭉 가봐. 네, 더 뮤지션과 원어원을 사랑하는 팬분들, 원어원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하나 더 생겼어요. 더 뮤지션에서 저희 원어원 노래도 많이 플레이해주시고 그리고 다른
정말 많은 선배님들이나 선배님들 곡이나 아니면 클래식 같은 경우도 많이 들으면서 플레이해 주시고 저희 워너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뮤지션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미안해. 아, 느낌 좋다. 아, 나.